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에도 오랜만에 와이어샤크 이제 기본 입문 편의 시리즈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사무실이 좀 집이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방학 중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혹시나 아이들 소리 나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빨리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캡처의 검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캡처는 여러분들이 패킷 캡처는 저번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무거나 패킷 캡처를 적당히 하셔가지고 항상 제 수업 때, 제 강의 때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혹시나 제가 특정한 강의 내용을 할 때는 패킷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킷 검색 같은 경우는 에디트에 지금 보면은 파인드 패킷이라고 있습니다. 파인드 패킷이 있고요. 이 파인드 패킷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패킷 스트링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인드 패킷 같은 경우는 컨트롤 F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F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기능이 옵션이 하나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하나가 창이 떴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색해요, 저도요. 좀 어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쪽에 보면은 패킷 리스트 뭐 네로.와이드 그다음에 뭐 케이스 센스티브 그다음에 헥스 밸류 이러한 옵션들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필터 기능 했었죠. 예, 그거를 이제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스트링 정보입니다. 지금 스트링 했을 때 왼쪽에 보면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링이라는 것은 문자열 검색을 하는 겁니다. 패킷 내에서 문자열 검색을 하는데 그 문자열 검색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 리스트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여기 패킷 리스트에 나와 있는 요거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해요. 잠깐만 4번인데 패킷 디테일 정보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패킷 디테일 정보 그러니까 요 정보들이죠. 요 정보들 중에서 이제 그 스트링 값들을 뽑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저희들이 만약 확실하게 저희들이 문자를 알고 있다. 만약 여기 같은 경우는 OWASP죠. OWASP라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파인드를 하시면은 OWASP라고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이 리스트, 인포 정보라는 이 리스트에서 골라내서 저희들이 이제 뽑아내는 거죠. 물론 이게 OWASP라는 것이 여기 기준으로 하겠지만은 사실 안쪽에 아래 보면은 여기에 문자열들이 여기도 이제 어차피 상세 패킷 정보에도 포함이 거의 다 대부분 되어 있겠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물론 기준은 여기 리스트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 우리가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서 업로드라는 것을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업로드라는 것을 검색을 하시면은 제일 하단에 보면은 unlisted file upload.ph 파일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를 하면은 아 얘가 파일 업로드 그 업로드라는 페이지에 접근한 것이 이제 두개 정도 나오는 것을 또볼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정보에서만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이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패킷 리스트가 아니고 이제 패킷 디테일 정보 쪽에서 이제 가져옵니다. 이 디테일 정보라는 것은 바로 이쪽이죠. 이쪽 정보에서 이제 스트링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파인드로 하시면은 이제는 아까 나오지 않았던 아까는 여기에 리스트에서만 나왔는데 지금은 어디 영역이냐면은 바로 이제 HTTP라는 요 리스판스 영역에서 리스판스 값에 되어 있는 정보에서 패킷 리스트에서 지금 이제 언로드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것을 골라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격자가 어떤 웹쉘을 이용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이 업로드 되는 과정까지 패킷을 확인을 해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스판스 값에서 업로드 된 것이 이제 웹쉘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정보를 확인할 때는 보통 이제 패킷 디테일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차례대로 이렇게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아까 두개 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검색이 된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정도 되네요. 여섯 개 정보들이 검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패킷 바이트라고 있는데 바이트 정보는 바로 요거입니다. 요거. 요 바이트 정보인 것이고요. 이런 스트링 정보들만, 이렇게 우리가 패킷 디테일 정보들만 봐도 거의 비슷해요. 정보들이 비슷한데, 혹시 이제 바이트 정보로 여러분들이 좀더더 자세히 보고 싶다. 뭔가 이제 공격자가 스트링으로는 업로드 이렇게 친 것이 아니고, 이제 바이트로 뭔가 우회 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중간에 어떤 불필요한 문자열들을 집어넣었어요. 문자열을 집어넣으면은 업로드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업 한마 띄고 로드 아니면 뒤에다가 중간에 뭐 퍼센테이지를 집어넣었다거나 아무튼 어떤 웹쉘을 올릴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웹.cl 이렇게 올리지만은 쉘점 뭐 JSP 뭐 퍼센테이지 70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회 기법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이제 JSP로 골라내면은 안 되겠죠. shell.jsp로 골라내면은 검색이 스트링 값으로는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바이트 값을 찾아서 어떤 공통적인 적이 있는가, 우회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그 규칙들을 판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을 좀더더 고급적으로 사용할 때는 regular expression 해가지고 정규화 표현식을 좀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예, 근데 이제 요거 방식을 좀 사용할 때는 조금 중국 정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정규화 표현식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들은 패킷 디테일에 스트링 정보들을 좀 많이 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바이트 정보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약 바이트 정보들을 내가 빼내고 싶다. 그러면은 만약 여기에서 애제로 이렇게 정보들을 가져오고 요 정보들이 보면은 위에서 내가 만약 뭘 정보를 가져올까요? 만약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고 싶다. 요네 개에 일치된 거, 요 다섯 개에 일치되는 것들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스트링 정보에서 바이트에서 이렇게 찾으시면은 잠깐만요. 헥스 밸류죠. 헥스 밸류 값들을 이렇게 찾으시면은 정보들을 이렇게 여기 이 정보 안에서 요 정보 안에서 여기 일치되는 값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자세히 찾아내고 싶다. 그 정보들을 바이트 값이나 그런 것들이 일치된 것을 찾고 싶다면은 헥스 밸류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찾으시면은 이 바이트 값에서 찾아내는 것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인드를 활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고요. 스트링 정보를 할때 여기 제일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 센스티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대소문자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를 찾던 소문자를 찾던 아까 업로드라고 치면은 우리가 업이 대문자죠. 현재 이런 업로드라고 했을 때 요것들을 찾아내는데 실제 요것들 같은 경우에 대소문자를 현재 구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케이스 바이로 하면은 대소문자를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자만 저희들이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더더 자세한 좀더 정확한 정보들을 내가 빼내고 싶은데 자꾸 이제 대소문자가 섞여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활용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패킷 정보들을 찾아내는 요 패킷 정보를 찾아내는 요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하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마크, 언마스크 패크하고 같이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침해사고 대응을 하실 때좀더그 패킷 정보, 상세한 패킷 정보를 찾을 때두 개만 잘 사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침해사고 할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